13년 죽었던 살았던 나올 때까지 무슨 편지를 할 수 없어요. 그리고 만약, 전화도 할 수 없고. 그럼 만약에 훈련하다가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에 부딪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. 죽으면 그다음에 그 해당 부대에서 당해라 이제 통지해요. 이거 사람 훈련하다가 죽었다 하는데 열사증 만들어줘요? 그렇지. 열사증 만들어주고 당해서 내려보내서 너희 그 홍길도이가 훈련 도중에 그 장렬하게 그 전사했다. 그래서 천연색 테레비 하나 주고 열사증 주고 그 다음에 그 시체는 저 병성에 있는 그 이런 저 열사를 거기다 묻어주거든요. 자청해 죽은 것도 어쨌든 열사가 다 돼요. 다 거기서 죽으면 역적도 다 죽으면 그 밖에 나갈 때는 그 비밀 때문에 다 이게 열사증을 주거든요. 근데 거기에서 제일 고독하고 힘든 게 뭐인가? 일단 들어가서 집에서 살아는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. 13년 동안 그럼 연락도 안 하고 그러면 혹시 여자 생각 납니까 그러면? 여자 생각이야 뭐 매일 나죠. 엄청나죠. 그 죄송합니다. 90년도 그때 왕재산 나오고 보충보 나왔을 때 그 TV 볼 때 그 뭐 다리 쫙쫙 올리고 짧은 치마만 입어도 그날 저녁에는 뭐 잠 제대로 못 자겠다. 그러시구나. 그렇죠. 아이고, 그것도 아주 가장 정콕 얘기를 또 제가 콕 찔러버렸네요. 자, 그렇다면 974 부대와 한국의 특수부대가 붙는다 하게 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? 아, 제 생각에는 뭐 좀 뭐 섭섭하겠지만은 네. 그 974 부대가 이기지 않을까. 헐, 진짜요? 예.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? 그러니까 야네들은 너무 이거 사상개항 사업을 우리 장군님밖에 없고 우리는 한마디로 이 목숨이 내 목숨이 아니거든요. 일단 들어갔을 때부터는 우리 장군님 목숨이야. 이게 내 목숨이 아니야. 그러니까 그때 상태 심리를 말한다면 내가 장군님이 오는 거 내가 막아서 좀 제발 죽었어. 우리 부모 형제들이 나 때문에 흉내를 내서 둘 봐 좀 잘. 어머머머머머. 이런 그 공상이 더 많이 뜨거든요. 어머머, 궁상 맞아 진짜. 죽는 그렇게 해서 죽는다면 난 정말 최고의 영광을 생각했어요. 야, 근데 이게 진짜입니다, 여러분들. 이거 정확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, 이거. 그래서 그때는 정말 교육을 받고 그럴 때는 아, 나도 이거 기회가 없어. 내 보초를 어떻게 좀 나쁜 놈이 들어와서 정말 나라 초사서 중에서 내가 그런 생각이 막 다 들더라고요. 어머머머, 눈이 돌았구나 완전. 아니 한마디로 봐요. 내가 근무할 때 이제 그 북한에는 그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. 근데 산에 그 이제 모루 다래 그다음에 산나물 뭐 가득하잖아요. 아, 간첩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산열매를 따다가 아무래도 그 일식을 다 알잖아요. 그러면 어쨌든 철조망 넣고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. 진짜? 왜? 그 안에 그 약초도 많고 하니까. 근데 그 사람들 보는 순간에 우리는 뭐 예고란 거 서라 어쩌라 이런 억류시키는 게 없어요. 그럼 무조건 총을 쏴요. 어머머. 왜? 이 경비구역을 벌써 이 안에 들어와서 들어왔다는 자체는 알고선도 들어왔다 봤다는 이런 걸로. 산속을 보던 뭐 경비 차단물을 보던 어쩌면 들어오잖아요. 뭘 보지 않아요. 이 안에 뭐 아스콤이 있다고 보잖아요. 그러면 그건 벌써 이 비닐이 나는 걸 봐서 무조건 죽여요. 그래서 죽였던 적이 있어요? 아, 전혀야 없죠. 아니 그 부대에서 혹시? 아, 그래, 그런 일이 몇 차례 됐지. 그런데 그게 그 이제 일단 사람을 죽이면 나는 북한에서 제일 최고 훈장님들한테는 그 전사의 그 영예 훈장 1급이면 그걸만 받으면 화선 입당에 그 뭐야 이게 장교가 될 수 있고. 김정일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. 경비 뭐 호위삭김이라는 거는 죽은 자만이 지킬 수 있다 하고 뭐야 일단 경비교육이 들어온 건 예고하지 말고 사살하라. 그게 내가 이 국민복무에 처음 들어왔을 때 호위사 비밀을 그 지키는 그 첫 번째 그 필수 요건이었어. 그래 그걸 내가 일단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아마 그 사회적을 통제를 어떻게 해주는지 모르겠어요. 미치겠다. 자, 그렇다면 혹시 974 부대의 사람들과 이제 대한민국 특수부대라고 하는 사람들, 특수부대까지 저희가 뭐 저는 못 봤어요. 근데 만약에 이제 일반 병과하고 이렇게 봤을 때도 체력적이라던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혹시 뭐 차이가 난다던가 이게 있나요? 아, 그게 지금 그 차이가 나죠. 어떤 차이 나는가. 그래도 북한에서는 제일 큰 아이들을 뽑아와서
오다날까. 근데 일반 부대 같으면 뭐 차이가 대비도 안 되죠. 체력적인 측면에서. 예, 그런데 그 구치사 부대는 그래도 체력이 제일 큰 사람들로 뽑아왔어요. 큰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었어요? 그렇지. 뽑아왔는데 그 뭐가 또 차이 나는가. 대한민국 군인들은 보면 얼굴이 그 체력하고 뭐야 이게 키하고 몸이 맞아요. 네. 그런데 구치사 아들은 훈련을 너무 많이 해서 키는 근데 다리 빼빼 말랐거든요. 그다음 얼굴이 꺼먹고. 예, 그 제일 성장기에 사람들이 계속 훈련하고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하니까. 완전 미라처럼 됐구나, 미라. 그렇지, 형타불량이죠. 형타불량. 예, 그런데 이제 그 제가 그 싸움에서 이긴다는 건 무엇을 보고 말하는가. 그러니까 정신력. 정신력이고,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어요. 일단 우리는 내가 그 원산특각에서 군무를 산다면 전쟁이 일어나서 끝날 때까지 난 원산특각에서 살았든 죽었든 거기서 그 군이 뜨지 말아야 돼. 거기서 살아도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 돼. 왜? 내 민국을 무조건 지켜야 되니까. 아. 예.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자처럼 우리 이제는 엄청 발전했잖아. 북한은 군사력이 대비 못하는 대로 발전했잖아.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군사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한층 앞서서 네. 이길 수 있어요. 그런데 이자처럼 그 경비구역 말할게요. 김정은인데 우리가 그 유격전을 내서 탈환하겠다 하면 우리 그 희생이 더 커요. 자네 무조건 뭐 필살각으로 하고 해야 되니까. 만약에 진짜 기술전이 아닌 재래전이라던가 지금처럼 유격전이라 하게 되면 북한을 감당해내지 못한다. 이 말씀이시구나. 자, 그렇다면 구칠사에 계실 때 혹시 그 대한민국 국군의 위력이라던가 이런 건 알 수 있었나요? 몰랐죠. 그거 알았으면 뭐 저리 이제 다 던져 버렸겠다. 그래, 그 그래도 뭐 이렇게 하겠는데. 몰랐으니까 막아서 어떻게 덤비는구나. 저 자본주의 군대고 돈을 받기 위해서 용병을 나온 군대다. 자네 총 한 방 쏘면 총 한 방 좀 다 도망치고 무기 놓고 도망친다. 이렇게 교육을 받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거는 구칠사나 뭐 일반 민간인까지도 다 그렇게 하니까 어머 구칠사도 그러니까, 그렇게 하네요. 그러니까 나도 진짜 뭐 우리 뭐 총씩 몇 방 쏘면 다 달아난 줄 알고 소리. 야, 우리는 뭐 순간에 뭐 남한을 점령하고 놈들이 앞에 나타나는 건 일도 아니겠다 생각했죠.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자처럼 유격전에서는 우리가 감당을 못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저 초대선한 건 우리가 일단 이 전시에 뜨면 그저 폭격해서 몽땅 초토화 재가루를 만들고 들어가야 돼요. 그렇죠. 네. 먼저 가장 큰 방어는 선제타격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렇죠. 그냥 먼저 딴 거 그렇게 해서 팍 쳐야 되겠구나. 그렇죠. 아니 팍 하는데 이게 이렇게 안 올라와 이렇게 해서 팍 막아야지 이렇게. 아이 근데 이제는 그것도 이제는 뭐 좀 신경 마비 돼가지고. 이야, 아니 그래도 정말 이제 저희가 국방부 강의 그때 할 때랑 보니까 뭐 아주 방방 날아다니잖아요. 아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뭐야 그 이제는 뭐야 날아다니고픈 생각도 없고 단지 그 제가 이걸 보고서리 사실 크게 뭐 정말 이렇게 생각되는 거 이야기한다면 정말 내 청춘 나 뿐이 아니고 우리 정말 북한에서 살았던 그 모든 우리 정말 젊은 청춘들, 정말 그 오직 그 독재자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도 죽고 살아도 살았던 그 날들 보면은 정말 너무도 그 가슴이 아프고 또 정말 김씨 일가는 역사의 죄인이에요. 사회주의라는 이런 거풀을 씌워가지고 할 뿐이지 실지는 뭐 유토피아지 그냥. 그렇죠. 네, 정말 북한에서 한 생을 바쳐서 13년간이나 김씨 일가를 위해서 이제 몸과 마음을 바쳤던 북한의 젊은 청춘들,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 회장님이신데요. 회장님은 여기 오셔가지고 오신 지 지금 5년도 안 됐는데, 자, 그러신 분께서 숭의동지회라는 이제 40년의 거대한 발자취를 그대로 이어와서 이제 몇 대죠, 지금? 제가 17대가 되는 거예요. 네, 17대 이제 숭의동지회 회장직을 맡으시면서 요즘에는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뀐다고들 하더라고요. 그렇죠. 네, 좀 말씀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. 예, 전에 이 숭의동지라는 단체는 그 완전한 멸공을 위한 단체로 시작됐거든요. 네. 멸공 뭐랄까 공산주의를 멸망한다 이런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? 예, 그렇죠. 예, 그런데 예. 현재 사회는
우리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공산주의는 없다. 독재주의다. 네, 네. 그 독재를 해야 되니까 거기다 카페를 씌워가지고 누구나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공산주의라고 만든 이런 카페를 씌웠는데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는 사회적을 보면 다 이제는 알잖아요. 그렇죠. 북한이라는 건 독재 국가. 뭐 자본주의보다 더 심한 그 부익부 빈익빈이 다 했잖아요.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그렇죠. 사람. 그렇죠. 그래서 우리 숭리동제는 지난 시기 그 멸공이라는 이런 걸 떠나서 그 정말 평화로운 이런 세상을 제가 더 원해요. 아, 그렇죠. 예. 그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실태를 봐요. 네. 그 나라가 탈리반 반탈반 나가서 싸우고 그 동족끼리 싸우고 목칼 친 거 봤죠? 네, 이만한 돼지칼 같은 거. 여자들은 막. 예. 그런데 그 안타까운 게 그 같은 나라에서 아마 다민족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아주 놀라운 건 또 뭔 줄 알아요? 예. 나라가 망해서 도망쳐서 이 나라로 왔어. 우리 대한민국 분류에서 뭐 도움을 줬다고 해서 뭐 특별 무슨 애국자? 특별 무슨 특별 그러니까요. 그래서 제가 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. 아니 저 사람들은 제 나라에서 제 나라 지키는 군인들 내에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. 특별 유공자. 그렇다면 과연 우리 탈북민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문제를 달아봤어요. 그렇죠. 정체성의 예. 혼란이 오는 예. 예. 시점에서 그래서 제가 그 대한민국 국민들께 말씀드릴 거는요. 예, 우리가 북한을 도망친 게 아니라 새로운 자유, 내가 자유를 찾아서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왔어요. 예, 이제 만약 북한이 이자처럼 아프가니스탄 우리 동족한테 끝내 총을 겨내서 이 대한민국의 총탄이 날아온다면 네. 저희들은 더 이상 뛸 데도 갈 곳도 없어. 성세가 되고 방패가 돼야죠. 그렇죠. 예.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총탄 100발을 맞던 1000발을 맞던 대한민국을 맞을 것이고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네. 저 북한도 독재가 아닌 공감합니다.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는 싸울 사람들이고 현재는 여러분들한테 좀 나라 세금을 뭐가 좀 부담이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예, 물론 저희도 오자마자 또 세금을 내요. 하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는 도피자가 아니에요. 예,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 평화 노력이 모자라서 정말 북한이 도발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제일 앞에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를 위해서 육탄이 되고 그래서 또 나라를 지킬 것이요. 네, 네. 그 시절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에 홀딱 넘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성세고 방패고 육탄이고 이런 걸 부르짖었다면 진정한 자유를 되찾은 이 마당에서는 우리가 과연 나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우리는 아마 더 명백히 알 것 같습니다. 예. 네, 오늘 이렇게 어려운 또 말씀을 해주신 우리 회장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예.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숭이동지에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 좋은 일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뭐 굳이 탈북민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. 화이팅! 화이팅!